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k, 아래로 k만큼 내린 다음에 절대값이 뒀다. 그걸 gx라고 하자. gx가, 이거는 좀, 뭐, 그냥 기본 개념인데, 절대값 씌워가지고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이 좀 애매한가? 뾰족이 생기면 안 되죠. X축을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거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fx에 대해서 조금 형태를 유출을 해보면 답이 좀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fx를 1 마이너스 사인 x. 끝이네요. 그러면 범위가 x가 뭐든 간에 얘가 부호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 순간적으로 0은 될수 있죠. 그렇다고 극점은 아니야. sin x는 1보다 작기 때문에 f'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뭔가 좀 깔끔한 형태네요. 계속 항상 증가. 한 점에서 순간적으로 0은 될수 있지만 계속 양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증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개념, 연습이 좀 필요하죠. 하나는 좀 생뚱맞게 슝 지나가는 이런 fx를 생각을 해보고, 증가하는. 하나는, x3승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변곡점이 여기서 존재하는.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절대값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 노란색으로. 얘는 딱 꺾여버리죠. 이 친구는 어떻게? 마이너스 부분 절대값 하면 여기서 부드럽게 해서 여기에서 다가가는 기울기가 0이고 튀어나가는 기울기도 0인 거잖아. 그 다음 여기서는 음의 기울기, 여기는 양의 기울기. 노란색이 절대값 fx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여기는 fx고요. 뭐를 필요로 하는지 이제 감이 오죠? 증가하긴 해. 증가하긴 해.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0 되는 지점을 찾아봐라.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또한번더 마지막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0 되고 순간적으로 0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게 X축이다. X축이 삐뚤하네요. 여기 X축이다. 여기 함수값이 1이고 여기 함수값이 순간적으로 0 되는 게 3이라면 k는 뭐가 될까? 1만큼 끌어내리고 절대값 보면 이건 괜찮은 거잖아. 3만큼 끌어내리고 절대값 보면 이건 괜찮은 거잖아. 되는 지점이 뭐다가 프라임이 항상 증가는 맞지만 0 되는 지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에서의 X값. 단순하게 생각해. 됐죠? 그럼 언제? 항상 증가지만 우리는 뭐를 필요한다? 필요로 한다? 0 되는 지점. sin X가 1이 되면 극점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런 점들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sin X는 언제 1대입니까? 2분의 파일 때? 그냥 2분의 파이라고 말하진 않죠.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 그래서 x는 2n파이에서 더하기 2분의 파이다. 이런 값들을 뭐라고? 아직은 아닙니다. x가 이럴 때 되겠다. 그러면 x를 범위 내에서 찾아보면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4파이 더하기 근데 k는 y 값입니다. 지금 우리는 x 값 찾았고요. 이제 k 찾아봅시다. 그래서 k는 뭘까? 이거 하나에 대한 함수 값이겠죠. 그래서 f의 2분의 파이, f의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f의 4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런 함수 값만큼은 끌어내려서 절대값 씌워도 미분 가능할 테니까.
f2분의 파이 구해보면 4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1파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4분의 19파이, 합하면 4분의 33. 피 더하기 Q를 구하세요. 4, 3, 30, 37. 개념의 절반. 수식은 sin x가 1이므로 딱 완전 간단. 맞죠? 뭐를 물어보는 건지. 끌어내려서 절대값 씌웠는데 뭐가 된다? 미분 가능이다. 물어보는 요지가 뭔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